김관용 경북지사가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대권 도전 의지를 밝혔는데요. 김 지사는 오늘 경북도의회 도정질문 생방송 도중 대통령 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 국가를 위해 헌신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경북도의회 도정질문 첫날 의성 김수문 의원이 갑자기 김관용 지사에게 대통령 출마 의향을 묻자 김 지사는 작심이라도 한 듯 각오가 돼 있다며 대권 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존과 대구 경북의 역사에 부끄럽지 않고 사람 중심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라는 소명이 주어진다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김 지사는 보수를 통해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한다며 자신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방분권형 개헌을 해야 하고 그래야 통일헌법이 될 수 있다는 나름의 구상까지도 언급했습니다.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분권 이념을 헌법에 명시하고 지방 분권 국가임을 천명해야만 합니다. 국회의 틀도 상하 양원제로 검토를 하고. 그동안 김 지사의 대권 출마설이 흘러나오긴 했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직접 대권 의사를 밝힌 건 처음입니다. 김 지사의 대권 의지 표명은 미리 발언 원고가 준비됐고 지역 지상파를 통해 생중계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사전에 기획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대통령 탄핵에 촛불 민심이 들끓고 있는 위급한 시국 상황인데다 도의회 도정질문 시간을 빌어서 대권 의지를 표명해 그 형식과 절차, 시점에서는 아쉬운 감이 없지 않습니다. 특히 사드 배치, 대구공항 통합이전 등 지역 현안도 제대로 정리하거나 대처하지 못했고 임기 말 도정 난맥상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보수의 지킴이를 자처하며 대권 도전에 나선 김 지사가 앞으로 전국적 대권 후보 반열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